목사님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방금 소개받은 김미연 성도입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안디옥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다른 분들하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제 갈급해서 작년 초에 2021년도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였고 교회를 이제 찾는 중에 WCCWEA라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근데 거의 다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갈급해서 이제 막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막 찾아가고 그러다가 찾았는데 이제 또 거기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백신 관련된 거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올해 2월 달에 너무 이제 영적으로 눌려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구정 때 부산에 있는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제가 광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교회도 아직 못 정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광주 안디옥 교회를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또 광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아마 여기 집회를 오셨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정했으면 안디옥 교회로 가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맞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맞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등으로 하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신 분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못된 성도였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이제 데려가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 달에 이제 아버지가 암병에 걸리셨는데 7월 달에 이제 그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3녀 중에 장녀로서 아버지를 현대의학이나 뭐 자연치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계시면은 제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이제 2018년 10월 달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설교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가 100%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믿어져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저를 도와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끝나고 제가 차에서 하나님 정말 성령 주시고 방언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다면은 그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가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가 2018년 10월 24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으니까 기도가 이제 막 되잖아요.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아버지 병낫게 해주세요가 1번이었는데 이제 제가 천국 지옥이 믿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 1번으로 바뀌고 우리 아빠는 아끼해 주세요. 이제 이게 2번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 되면서 아버지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방에서 주무시는데 밤만 되면은 제가 이제 속으로 막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옆에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천사 같은 게 보였는지 아무튼 누가 보호를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막 이제 왔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막 이불을 뒤집어 쓰시거나 그리고 막 아무도 없는데 거기를 막 쳐다보시고 그래서 저는 아 영적인 게 뭐가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막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그때 마귀가 이제 지옥을 데려가려고 복음도 막 못 듣게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시끄럽다 그러시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2019년 1월 7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호흡이 각 빠지셔서 이제 응급실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간 수치가 5000이 됐어요. 원래 40이 정상이거든요. 그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날밖에 없잖아요. 그때가 오후 2시였는데 제가 막 너무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귀라고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응급실에 이제 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 귀에다 대고 아빠 이제 아버지가 좀 힘들게 일을 하셨고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옥에 가는 걸 미치겠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65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옥에 가면 자기가 지은 죄대로 뭐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데 눈만 감으면 아버지가 막 불에 이글이글 타고 해서 막 고통받는 그런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아빠한테 막 이제 귀에다 대고 아빠 사람이 누구나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아빠 제발 빨리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제가 막 대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빠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이제 막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날 원래 돌아가셔야 되는데 10시간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0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귀에다 대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막 생명싸기를 쏴달라고 어디서 유튜브에서 보고 막 마귀도 귀신도 쫓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딱 2019년 1월 8일 새벽 4시에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딱 먹고 눈이 딱 이렇게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저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거죠. 우리 아빠 천국 갔을까? 우리 아빠 내가 복음 제대로 못 전했는데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천국 데려가셨으면은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가는데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 방송실 주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그 받았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그날 설교 구절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확신하고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2018년도 7월 3일날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제가 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딱 차량 번호를 보는데 한번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2018년 7월 3일 저희 아버지가 수술 받은 날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실 것을 예비를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상입니다.